여덟, 열 개다. 야. 이게 꿀고구마인가 이게 자색 고구마인가 알 수가 없네. 이게 꿀고구마 같은데 폼새가? 이게 컸어. 응? 이게 컸다고 들어왔어. 이게 꿀고구마 같고 이게 자색 고구마 같은데 풀은 먼저 비워줬더니 괜찮고 여기만 해주고 한번 요거 한 발 됐을 때 날려줘야 미치. 우유만 살짝만 날려. 조금만 날리면 날려. 날려. 아니 살짝만 날려. 여태까지? 응, 옆에 뻗은 거. 일부러 못 잘라라고 그러는 거야? 응. 이렇게 싹 잘라주면 고구마가 잘 앉아요. 아, 여기 황토밭인데 거름을 한 해도 안 했어도 이렇게 잎인 무성해서 줄기를 한번 잘라주었습니다. 고구마, 어우, 고구마 이거 순탑이 되겠다 이거. 예전에 이렇게 고구마 줄기를 막 잘라주고 그랬는데요. 지금은 시간상 일체기도 한번 위에만 살짝 날려주면 이제 영양분이 잎으로 가지 않고 뿌리로다가 고구마한테 가게 이렇게 해주고요. 고구마 자른 거 아니야 이거? 됐어? 한 정도는. 이렇게 자르면 뿌리 더 나갔다. 지금 이렇게 자르고 나면 이제 8월 20일께 황산가리를 연면시비 해줄 거예요. 그럼 이게 자색 고구마야 이게. 자색 고구마는 꽃이 피네. 예초기로 날리고 보름 뒤 모습입니다. 아, 이렇게 이제 잎이 쫙 다시 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보름 뒤 한 8월 20일께 여기다가 황산가리를 1000배로 연면시비를 해줄 겁니다. 그러면 당도도 올라가고 고구마도 이뻐져요. 아, 그런데 바쁘다 보니까 지금 9월 7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일단 황산가리는 1000배로 이렇게 이제 빗물로 해서 일단 황산가리 푸는 거는 요 통에다 이렇게 미리 풀어놔요. 그리고 약통에 부어주고 이제 빗물로다가 이제 나머지 물을 부어줘요. 저희는 빗물을 이렇게 받아놨다 쓰면 그러면 흡수가 빠르답니다. 아, 근데 이렇게 타가지고 일단은 가는데 지금 고구마 좀 일단 캐보고 난 뒤에 요걸 하려고 와보니 지금 뭐 풀이 엉망이에요. 그래서 풀 좀 일단 걷어내고 난 뒤에 캐보고 연면시비 해줄 겁니다. 황산가리 귀찮으면 불이오로 해줘도 되고요. 그래서 두 번을 해주려고 했는데 지금 한 번만 하고 한 보름 뒤쯤 상황 보고 캐려고 합니다. 완전 고구마밭이 아주 그냥 풀에 환삼덩굴에 다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 싹 걷어냈습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고구마가 쌀 뜯을게. 됐어. 웬만큼만 해보자. 여기까지만. 고구마 줄기 좋네. 고구마 줄기 그냥 다듬어가지고 됐어. 다리 가야지 고구마 줄기. 이거지? 이제 고구마. 또 농사 잘 지은 고구마지 한번 봐야지. 고구마 바짝 찍어도 돼. 야, 어휴, 군뱅이도 있다. 어우, 고구마 이쁜데? 응? 고구마 캐야 되겠나? 아유 이거 고구마 아유 저기 10월달에 캐 조금 더 크게. 야 하나에서 하나에서 네 개 나온 거네. 고구마가 깊이 들어가는 건데 그래도 깊이 안 들어갔네. 자른 거는 뭐야 어디까지야? 오 깊이 맥혀 있는 거네 이거? 어? 오. 야 이거 깊이 들어가 있는데 고구마가 있는 건가? 오 조그만 거다. 고구마가 요거 나왔는데 고구마는 좋다. 색깔도 예쁘고 씻어야지 집이라서. 지금 비가 하도 오니까 질어서. 야 고구마 좋다. 여기까지나 깊이 캘 것도 없네. 고구마가 고구마가 깊이 캐지는 건데 이런 거는
이게 곰뱅이가 나무산에서 이런 거 집잖아. 이런 게 더 있어야 돼. 오우 무지기네. 오기는 뜯고 아직 저 속에 이런 것들이 있어. 조금 더 있어야 돼. 오늘 잘 먹겠다. 잘 먹겠어. 다섯 개인데 이건 어려 요려. 자색 고구마 잘라 왜 잘라? 잘라 이거. 아우 색깔 이쁘다. 응? 색깔이 얼마나 예쁜가 봐. 이야 기가 막히게 단잠이 되는 건데 뭐 캐고 잠깐 쓰고 잎이 요거는 지금 꿀고구마거든? 아 깊이 있어. 이거 뜯어보자. 뜯어보고 한번 정리를 해볼까? 꿀고구마는 아직 지근데? 했으니까 잘랐으니까 캐봐야지. 후미로. 천천히. 속에 들어있네. 꿀고구마는 깊이 들어있네. 어우, 어머. 어이, 천천한 게 아니다. 아, 요런 게. 아직 캘 때 안 됐어. 아, 꿀고구마. 괜히 하루카. 어우, 잘라먹었다. 잘라먹었어. 씨발, 잘라먹었다. 어우. 많이 달렸네. 어우. 내 얼굴하고 한번 찍어봐. 야, 이 정도만. 야, 둘, 넷, 여섯. 요 정도만 달, 요거 이제 여기 한 달 뒤에 캐면, 어우, 크겠다. 뭐, 만지주하는데 꺼져. 아니, 뭘 만진 거야? 아니, 이렇게 그냥 계속 있었어. 그래? 그래서 요거만? 그냥 물 만져만지긴. 또 꺼지네. 최대 촬영치 됐다 그랬나? 그랬나 보다. 다 갖다 주고 이것도 여기 이것도 풀. 이거 내가 그냥 낫으로 제 얘 조기를 안 가져와서 이게 걷어놨네. 나만 낫을 가져왔었기에 이제 풀 싹 걷어내고 시범으로 몇 개 캐보고 그리고 이제 황산가리 한번 주고 캐는 거는 조금 뭐 10월 초에 캐든지 이제 어떻게 캐려고 하는데 군뱅이 때문에 걱정입니다. 아, 요거 황산가리를 8월 한 20일께 주고 9월 초에 이제 불이오를 한번 더 줄 예상이었었는데 불이오를 주면 요거 도장을 억제시키고 맛도 좋아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주면 좋은데 지금 늦었기 때문에 요 황산가리만 한번 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걸로 끝맺을 겁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캘 때 이제 어쩐지 이제 그러면 이 황산가리를 주면 뿌리로 영양분이 이 가리 성분이 뿌리로 영양분이 가는 거기 때문에 좋아지고 지금 알도 굵어지면서 맛도 좋아지게 해주는 겁니다. 이제 올해는 늦었고 이제 고구마 심으시는 분들 내년에는 이제 한 8월 20일께랑 9월 초에 한번 요 불이오나 황산가리를 연면시비 해주시고 캐세요. 그러면 아주 고구마가 맛있어져요. 오, 곰뱅이 같이 먹었네. 이제. 아우 요 꿀고구마 이쁘긴 한데 요 정도의 고구마가 최상의 고구마야. 고구마는 요 꿀고구마는 요 정도가 제일 좋은 거야. 이런 게 요런 거 요 정도까지도. 근데 요게 지금 다 이걸 군뱅이가 집어놓는데 이걸 군뱅이가 집어놓네. 아유 17분 이거는 조금 되니까 찍어. 제일 잘한 건 이렇게 찍겠습니다. 아
이렇게 이제 잘 자란 건 찌고, 이제 우선 맛집 보게 조금 큰 것들은 이제 후숙해서 먹으려고 하는데 지금 20분 찌니까 다 쪄졌어요. 근데 이 자색고무고마는 후숙을 안 해서 그런가 지금 색깔은 이쁜데 껍질이 다 이렇게 터지네요. 꿀고구마 맛은 엄청 맛있습니다. 자색고구마는 이제 그러려니 하고 이제 며칠 한참 후숙을 하고 난 뒤에 먹어야 되고요. 고구마가 엄청 맛있네요. 자색고구마는 이렇게 터지기도 했지만 맛도 조금 덜합니다. 요 꿀고구마는 굉장히 맛있고요. 지금 요거는 후숙시키려고 이제 좀 이제 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군뱅이가 이렇게 후벼나가지고 지금 이거 추석 지나고 나면 봐서 캐줘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고구마를 허위를 싸갈까요? 자, 요것도 다시, 그것도 다시 언박싱을 할게요. 이렇게 해서 요게 3일 전에 캔 거. 네네네네. 자색 아니네. 자색 아니야. 자색은 네. 후숙을 네. 더 시켜야 돼. 아, 자색은 숙성을 시켜야 맛있어. 자, 여기 자색이 보이시죠? 고 자색. 네. 고 자색 고구마. 자, 이렇게 하루로 갑니다, 여러분. 하루로 갑니다. 자, 하루에 고구마를 넣습니다. 자, 하나. 그리고 숯불을 위에다가 넷. 덮어줘. 네. 불이 조금 약해 보이는데 그냥 올려놔봐. 걱정 없어. 자, 네. 하나. 네.